농사 일을 하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? 저희는 이제 한 3년 차. 3년 차.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? 뭐 아침에 소밥 주고 뭐 밭으로 나가서 일하면 해 뜨기 전엔 들어와야 돼요. 왜냐면 해 뜨면 더워가지고 못하죠, 일을 못하니까. 엄청 새벽부터 해야 돼. 그럼 이제 그때 좀 쉬고 또 이제 오후 소밥 주고. 저희는 또 소밥을 비비거든요. 직접 만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. 100마리면 양이 엄청나겠네. 아, 그 뭐 넣고 비빕니까? 굉장히 많은데. 대두박, 소맥피, 담백피, 옥수수 주정박 그거를 배합기에 쏟고 2차적으로 또 비벼서 그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한 2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소다를 숙성시킨다. 네. 띠띠빵빵 그러는 거 아니야? 띠띠빵빵. 신념을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아직도 안 짜실 겁니까? 네? 첫 수확물은 뭐였습니까? 혹시 두 분이 농사를 지어서? 저희 인간극장에서 뭐 방송했던 감자. 감자. 처음 농사한 거 치고는 잘 났죠. 근데 군데군데 안 난 데도 많아요. 그게 한 수익이 얼마 정도 났어요? 그게 한 300만 원 나왔나? 300만 원 정도? 네. 그 정도면 이제 저 수익치고는 괜찮은 거였어요? 그게 매출이니까요. 아, 네, 매출. 매출이니까. 아, 순이익으로 네. 봤을 때는? 네. 아. 얼마 안 돼. 아니 사실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걸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얻고 하시는지. 올해 한 거는 이제 옥수수인데 네. 내 키보다 더 커, 그치? 그치. 옥수수는 매출이 한 500만 원 넘게 나왔어요. 아... 네. 근데 이제 뭐 생산비, 뭐 박스값,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빼면... 네, 다 뺐는데 한 65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. 아이고. 네. 근데 이거는 제가 박스를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 거지 아... 그냥 그렇게 뭐 시군에 있는 박스를 썼으면은 그래도 한 180만 원 이상은 남으셨을 거예요. 박스값이 또 그렇게 비싸구나. 네, 그죠? 자체 제작하는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. 그 옥수수 키우려면 또 시간 꽤 오래 걸리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또 키웠는데 수익이 65만 원이라 그러면 또 아 약간 좀 너무 이제 들인 노력에 비해서 아 이게 근데 경험이었어서 아 이제 네. 시작 단계니까 네, 단계니까 뭐 이것도 겪어보고 그래야 네. 다음엔 잘 하니까.